오늘 사실 참 장전부터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시장 장전부터 참 걱정 많았습니다. 코스피는 1% 하락으로 거래가 되다가 약 30분 전쯤부터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오늘의 오전 시장, 그리고 사실 지난 주말부터 우리를 좀 긴장감에 휩싸이게 했던 중동 지역의 갈등이 현실화가 되고, 이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장 전반적에도 좀 긴장감을 가득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저희는 오늘 이 부분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은 결국에는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흐름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네, 참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이슈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금리도 문제고요, 실적도 문제고요, 또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환율까지 정말 많은 요소들이 최근 시장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주말부터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크게 무너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월요일 개장을 하고 보니 이스라엘 증시는요, 오히려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A35 지수는요, 0.27% 넘게 상승하면서 193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TA35 지수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35개 대기업의 성과를 추정하는 지수인데요. 실질적으로 투자 심리는 크게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증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증시의 문제점은 결국에는 환율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의 리알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달러 대비해서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문제는 환율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크게 출회가 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달러에 대한 매수가 이 심리가 강해지면서 앞으로 외환시장의 움직임이 좀 격화될 것이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에서 관련된 업종들 영향 어떻게 전망 나오고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KB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저희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반도체, 가전, 스마트폰 업종은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중동 분쟁으로 인해서 앞으로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문제는 운임 상승인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 문제가 결국에는 운임의 상승으로 이끌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아주 격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은 반도체 수요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기업들은 지난 3월까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선 차익실현 매물들이 조금 크게 출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결국에는 반도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측에서 이란 쪽에 제재를 하게 된다면은 반도체 제재에 따라서 부품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 쪽이 있는데요. 석유화학, 조선, 방산, 기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실적 상승이 유발이 되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진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요인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이 공존할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나 긍정적이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곳은 방산 기계 쪽인데요. 유리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신유정 앵커는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정말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 두 국가의 갈등으로 인해서 세계는 그리고 시장은 정말 뜨겁습니다. 이 두 국가 간의 갈등은 언제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이렇게 1949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에 사실 그 두 국가 간의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은 바로 이 1979년 이슬람 혁명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이 이슬람 혁명에서 이 과격한 이슬람 정권이 이란 정권을 쥐고
올리고 이스라엘을 좀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 기생을 한 국가다, 좀 사탄이다 라고까지 심한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이 두 국가 간의 공식적인 관계가 단절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관계들이 점차 악화가 되었는데요. 이 두 국가 간의 그 관계의 특징은 서로 드러나지 않은 공격을 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장, 그 핵무장 보유의 가능성에 좀 두려워하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지 않고 있었고요. 특히나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공격을 나서게 되면 미국과 전면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에 더 뒤에서 숨어서 공격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현상을 그림자 전쟁이다라고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2023년에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좀 가시화가 됐습니다. 이 10월 가자지구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기습 공격을 하면서 정말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 세 차례의 공습이 더 이어지면서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전 세계적인 긴장감으로 좀 이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바로 시리아에 내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폭격을 받게 되면서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정말 최고조에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양국의 긴장감이 고조화된 이후로 우리 세계도 좀 주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제 13일, 14일에 이어서 드디어 그 갈등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선 그 이후에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연관성을 이유로 한 선박을 납포를 했는데요. 이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을 석방해달라라는 협상을 제안했는데 그 부분을 거절을 한 겁니다. 이에 보복을 하게 되면서 어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습니다. 총 300대가 넘는 무인기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특히나 본토를 겨냥했다는 점이 이 부분의 아주 특징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사일뿐만 아니라 드론 공격을 범행을 하면서 이제 두 국가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더 강력하게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더 문제가 될 부분은요. 또다시 보복 공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정말 중동 전쟁이 더 강력해지진 않을까 하는 우려감입니다. 이 두 국가가 갈등을 이어가게 되면 좀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그 폐쇄되지 않을까 하는 그 위험감인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유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사실 우리 전반적인 뭐 안위나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나 시장을 움직일 강력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국에서도 정상들은 각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G7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급을 규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도 긴급 회의를 열고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주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고요. 우리 정부 역시나 우리의 안보나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겠다, 미리 대비하겠다 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긴장감이 가득 감돈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이슈가 우리 증시에, 글로벌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는 오늘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증권가에서는 코스피의 전망치를 낮춰잡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격화돼서 기업의 실적 전망치가 크게 훼손이 된다면은 이 전체 코스피의 전망치를 내려잡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파이널샷에서 관련된 시장 이야기 심도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